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 큰 일 겪다가 보면 참 살맛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마 이와 같은 굴곡을 체험하지 않고 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대개 하나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리듬이 깨어져 버린다든지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을 살맛나게 해주는, 지탱해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내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내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은 서로 비교 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뭐 저 사람보다 인물이 내가 낫지 않냐. 뭐 회사에서도 저 사람보다야 내가 앞서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죠. 또 우리들 모두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동안의 효과가 있는 어떤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해주는 힘의 원천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잘 알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서 아주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사고 칭찬을 받는 나무가 몇 개 있죠. 백향목이라고 한다든지 또 그 외에 아주 큰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너 비교 좀 해봐라. 백향목을 가지고는 성전의 기둥도 만들고 웬만한 집을 짓는데 백향목을 썼다 하면은 그것은 최고 고급으로 쓴 나무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죠. 그만큼 백향목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송, 아주 백송 해가지고 큼직하게 잘 뻗은 그런 소나무는 일급으로 쳐주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건 나무인지 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뭘 만들 것이 있습니까?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옛날에는 못을 만들 때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튼튼한 나무 못을 만들어 가지고 딱 꽂아 놓으면 거기에 뭐 그릇도 걸고 옷도 걸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지고 못을 만들어서 벽에 꽂아 놔 가지고 거기에 뭘 걸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포도나무 하면 그저 말랐을 때 끌고 가서 불에 던지면 잠깐 탈 수 있는 땔감으로 놨을까? 그 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에게 자랑할 것이 뭐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시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늘 상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백 종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자기 소유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은 것이 있어서 선택했느냐? 아닙니다. 인구로 봐도 나은 것이 없고요. 크지 않아요. 너무 작은 종족이에요. 뭐 그렇다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자기 소유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수종자로 사용하기 위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 민족은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탁월한 줄 알고 고개를 휘젓고 교만 부리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낳은 게 뭐냐? 너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가 무엇이 잘났다고 고개를 흔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빼놓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나무도 아니에요, 사실. 나무 가치도, 나무라고 할 만한 가치에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자기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될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내가 믿었던 것이 와그르르하고 무너졌을 때, 날로 하여금 그래도 기가 죽지 않고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포도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포도나무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섭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 하는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낙심하지 않으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은 뭐 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 인물이 잘난 사람도 있고 뭐 돈 좀 더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이 훨씬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나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진짜 살맛나게 하는 힘이 못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은 것이 없는 포도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믿음 가지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생을 사셔야 돼요.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은 자랑으로 여기세요. 나는 의지할 것 세상이 없지만 내가 의지할 것 꼭 하나님 한 분 계신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울다가도 웃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문 열고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 있다가도 포도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이처럼 사랑하고 지금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하고 문을 열고 여러분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와 같은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포도나무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포도나무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다. 포도나무 같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아무도 나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으시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같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이제는 붙들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이제 붙들렸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포도나무같이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셨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다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